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웨이에서 출시한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커널형 이어폰은 주변 소음이 차단이 되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반대로 착용감이 답답하고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해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픈형 또는 세미오픈형 이어폰을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애플의 에어팟 그리고 LG의 톰플러스 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점. 톰플러스 프리는 호환성은 괜찮지만 다소 비싼 가격과 착용감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화웨이 프리버드 3의 경우에는 10만 원 초반대에 다소 저렴한 가격과 함께 에어팟과 비슷한 통나무 형태의 디자인이어서 착용 안정감이 불안했던 톰플러스 프리에 비해 나름 괜찮은 제품입니다. 프리버드 3의 스펙을 우선 살펴보자면요. 일반 블루투스와 저전력 블루투스 두 가지의 듀얼 모드 블루투스 5.1을 지원하는 기린의 A1 칩을 장착했고 356MHz의 오디오 프로세서와 14.2mm의 다이내믹 오디오 드라이버를 장착했습니다. 색상은 카본 블랙과 세라믹 화이트 두 가지가 있으며 케이스는 조약돌 모양의 원형 디자인이고 충전 단자는 USB-C 타입의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이어버드 하나의 무게는 4.5g, 충전 케이스의 무게는 48g으로 4g과 40g의 무게인 에어팟과 비교해봐도 생각보다는 가벼운 편이고요. 버즈 하나에 30mAh의 배터리 그리고 충전 케이스에 41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한번 충전에 4시간, 케이스를 포함해서는 총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케이스의 측면에는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 진입을 위한 버튼이 있고 케이스 내부와 하단 충전 단자 옆두 곳에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힌지는 약간의 저항이 있는 편이고 열림과 받침성이 좋은 편이지만 뒷부분을 보시면 지문이 잘 묻거나 스크래치가 잘날것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케이스 자체도 지문이 잘 묻는 소재이긴 한데 하얀색이라 티가 나진 않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세미오픈형 이어폰이면서 에어팟 프로나 아마존 에코버즈처럼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했다는 것인데요. 화웨이 AI 라이프라는 앱을 이용해서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픈형이다 보니 커널형의 노이즈 캔슬링보다는 차음성이 떨어져서 외부 소음이 많이 들리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주변 소리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상한 화이트 노이즈음을 크게 발생시켜서 외부 소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가 지속적이거나 안정적이진 못했고 노이즈 캔슬링의 단계를 높일수록 이상한 노이즈가 커지는 편이어서 귀도 좀 따갑고 아픈 편이고 머리가 멍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을 기대하시고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 소음 차단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헤드폰 형태나 커널형 형태가 아니면 성능을 발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괜히 애플이 세미오픈형 디자인을 버리고 커널형의 에어팟 프로로 바꾼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구입할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디자인의 경우에도 에어팟의 디자인을 카피한 듯한 느낌이 나고 짝퉁 에어팟이라기엔 다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짝퉁 에어팟으로 치부하기에는 3에서 5만 원대 짝퉁 에어팟에 비해서는 음질이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름의 구매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팟과 디자인이 비슷한 걸 빼. 착용감은 세미오픈형임에도 불구하고 귀에 잘 밀착되고 움직임이 가해져도 안정적으로 착용되는 편이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음질의 경우에는 고음 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서 살짝 귀가 따가울 때가 있긴 하지만 가요 등 일반적인 음악을 청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고 나름 베이스도 적당히 있는 편이라 괜찮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화웨이의 프리버즈 2 프로도 구매해봤었는데 이 제품 역시 고음 부분이 조금 날카롭게 튜닝된 것을 보면 화웨이 무선 이어폰의 종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터치 방식으로 볼륨의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왼쪽과 오른쪽 각각 더블 탭을 통해서 다음 노래, 일시정지, 구글 어시스턴트 활성화, 노이즈 캔슬링의 온오프의 기능을 작동시킬 수도 있고 또 앱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블 탭의 인식은 나름 잘 되는 편이어서 크게 불만은 없었고요. 앱에서는 배터리의 잔량을 퍼센트로 정확히 확인할 수도 있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또한 에어팟처럼 뼈의 진동을 이용한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목소리만을 잡아내기 때문에 통화 품질도 에어팟 프로만큼이나 나름 선명하고 잘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일반 수화기 모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세미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인 화웨이 프리버드 3의 통화 품질을 듣고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T보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블루투스 5.1을 지원하는 최신 기린 A1 프로세서를 채용했기 때문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때 총소리나 다른 소리들의 딜레이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놀랐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의 싱크가 밀리지도 않았고요.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생각하면 블루투스 성능은 우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음질은 나름 괜찮은 편이어서 만족스럽지만 가격이 10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있는 중저가 이어폰임에도 에어팟과의 디자인의 유사성으로 인해 저렴한 짝퉁 에어팟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쉽고요. 더군다나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팝업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착탈 감지 기능도 지원하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버즈 자체의 EQ를 따로 설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저같이 커널형 이어폰에 싫은 분들에게는 에어팟이나 홈플러스 프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블루투스 성능과 음질, 통화 품질, 그리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가성비 이어폰으로서 매력적인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렴한 짝퉁 에어팟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타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중저가 세미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는 탑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이.